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주 면허 시험장 장례 기능 코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면허 시험장은요, 총 길이가 약 680m 정도 되고요, 과제 시간은 10분 32초 안에 모든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출발 지역인데요, 여기서 운전장치 조정 능력 네 가지 항목 중 두 가지를 하시고요, 출발해서 첫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이 나면 돌발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에 일시 정지 후 3초 지나서 경사로 통과 후 차로 변경하시고요. 점선에서. 그리고 좌측으로 도시고. 이때 방향지는 켜셔도 되고 안 켜셔도 됩니다. 교차로 한번 통과하시고 두 번째 돌발 나오면 정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는 1번, 2번. 여기는 대형입니다. 버스 들어가는 곳이에요. 1번에 누가 주차하고 있으면 우측으로 돌아서 2번에 주차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면서 세 번째 돌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도시고 두 번째 교차로 좌회전 신호 여기 화살 도시고 좌측 방향 지등 켜시고 브레이크 발언 중 하시다가 네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다시 좌측으로 이때 방향 지등 켜셔도 되고 안 켜셔도 됩니다. 안 켰다고 감점 없습니다. 자, 가속 구간 20 언더바 최저 속도 20 이상 올려야 되겠죠. 붕 20 이상 올리시고 1종은 기어 변속까지 하시고요. 최고 속도 20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측 방향지는 켜시고 종료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자, 전체 구간은 가속구간 빼고는 다 20km 이하로 주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 시간은 자 10분 32초 되어 있죠.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씩 감점된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관 지시에 따라 차에 올라타시면 체크해야 될 거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트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기 체형에 맞게 앞뒤로 조절하시고 높이 조절하시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쿠션이나 방석을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야가 위에서 내려오는 느낌으로 높이를 꼭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할 때 탈선되는지 커브 틀 때 선을 밟는지 이런 것들이 다 체크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 조절. 뭐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요. 네. 좌측, 우측 사이드 미러 보시고 조절을 하시는데 지면이 다 보이게 내리시고요. 내 차는 약간만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에 항색선이 있는데 여기 항색선이 보이게끔. 우측도 마찬가지. 차가 조금 보이고 뒷바퀴 살짝 보이게 지면 다 보이고 자, 우측 선 보이게끔. 이렇게 사이드 미러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끝나고 나면 안전벨트를 채웁니다. 자, 안전벨트를 먼저 안 하고 세 번째 채우는 이유는요. 자, 시트를 맞추기 위해서 앞뒤로 조절하거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기 위해서 손을 뻗으면 안전벨트가 내 몸을 조입니다. 조이기 때문에 가끔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풀었다가 다시 채우면 상관없는데 안 채우고 그냥 가시다가 실격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세 번째 채우십니다. 네 번째는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그래야 돌발 나왔을 때 비상전멸등을 재빨리 켤 수 있겠죠. 가끔 찾느라 늦게 켜셔서 감점 받는 분들이 한두 분 나옵니다. 그래서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시험 시작 전에 너무 긴장이 되니까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핸들이 락이 걸려요. 핸들 락이 걸리면 시험 때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시동키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락이 풀리니까 이 점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체크가 끝나고 나면 대시보드 위에 채전기가 있습니다. 채전기가 내 시험 보는 차량의 채전기가 A형 채전기인지 B형 채전기인지 아니면 A형의 과거 V형 채전기인지 잘 확인하시고요. 자, 채전기 영상은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이죠. 아직 20점이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전체 코스를 완주를 목표로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채전기 점검까지 끝나고 나면은 한 40초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멘트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이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하면요,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운전장치 조작 능력 4가지 항목을 점검하는데요. 첫 번째, 전조등 조작 능력.
전조등을 상향등, 하향등 켜고 끄고 바꾸는 거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윈도 창문을 닦아주는 와이퍼 조작 능력,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교차로 해서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직진을 갈지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 네 번째, 차가 출발하려면 기어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어, 변속, 조작 능력, 이렇게 네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제 유튜브에 상세한 설명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운전장치 조작능력이 끝나고 나면요, 여기서 이제 출발할 건데요, 멘트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출발 준비를 좀 미리 하시는데요, 멘트 다 끝나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가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긴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출발 준비, 멘트 무시하시고 출발 준비 하시는데요, 자, 운전장치 조작능력이 끝났기 때문에 출발 멘트 나올 때는 운전장치를 건드려도 감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킵니다. 차를 출발시킬 때는 방향지시등을 꼭 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뒷차가, 저 앞차가 출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 기능은 도로주행에 준하는 시험을 본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차 브레이크를 내립니다.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나서 계기판을 한번 보세요. 그럼 브레이크라고 쓰여있는 적색 등이 있어요. 경고등. 이게 꺼져야 됩니다. 가끔 주차 브레이크를 내릴 때 덜 내리셔가지고, 약간 덜 내리셔가지고 실격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계기판을 보십시오. 직각 주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렸다가 삑 소리 듣고 내리죠. 그죠? 그때 덜 내려서 실격되시는 분들이 꼭 나오니까 주차 브레이크는 완벽하게 경고등이 꺼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시선을 멀리 보시고요, 심호흡을 하십시오. 심호흡을 하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긴장 푸시고 하신다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멘트,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 미리 내렸으니까 그냥 기어만 이종은 피해서 뒤로 바꿔서 브레이크 떼시면 되고요, 1종은 일단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시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서 출발시키면 됩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 켜져 있죠? 그러면 삑 소리 나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이때 방향 지시등 안 끄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이때 안 끄시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슨 문제냐면 여기서 돌발이 나올 수 있어요. 돌발, 돌발, 돌발 세 번 나오는데 이 돌발 멘트가 안 들려요. 방향 지시등 소등 위반 감점입니다. 이 멘트 때문에 돌발 멘트가 묻혀버려요. 그래서 돌발이 두 번 안 들립니다. 마지막 돌발만 들려요. 이때 정지해봐야 늦었어요. 감점 10점 됩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등을 안 끄면 첫 번째 돌발 나왔을 때는 15점이 감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꼭 방향 지시등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갑니다. 엑셀 밟지 마세요.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가다가 세정기를 봤더니 파란색이 들어왔죠? 경사로 바뀌었어요. 그럼 돌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과제를 준비하라는 뜻이죠. 제가 앞에 영상 올려드렸죠, 그죠? 과제를 준비하라는 뜻이니까 이제 편안하게 경사로 과제를 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돌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엑셀을 살짝 밟아줍니다. 시간 단축. 자, 15km까지만 20 넘어 감점이니까. 자, 그리고 첫 번째 정지선이 내 시야에 사라지면 발을 다시 브레이크 얹습니다. 그리고 관성과 타력, 그리고 달려든 속도로만 경사를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시면 이렇게 주황색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정지입니다. 이때부터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지하시고, 자, 초를 봅니다. 여기 보이죠? 마음속에 한 초가 아니라 1, 2, 3 되면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아서 경사로 넘어갑니다. 자, 1종도 마찬가지. 정지했다가 3초 때 하는 게 아니라 반클러치를, 자, 1초 되면 반클러치 하십시오. 브레이크 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밟고 계시고 반클러치만. 그럼 차가 약간 덜덜거리죠. 이거 3초 되면 브레이크 뗍니다. 그럼 차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때 클러치 확 들면 안 되고, 속도계를 보시고 4km 이상 됐을 때 클러치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사로를 넘어가면 되는데, 이 일종은 경사로 올라가는 영상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요, 잘 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자, 차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차로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가 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변경합니다. 자, 뒤에는 차 안 따라옵니다. 40초씩 띄워서 보내니까 들어옵니다. 이때 방향지시등을 켜도 되고 안 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도 이제 좌측으로 갈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 방향지지등은 켜도 되고 안 켜도 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기억하기 귀찮으시면 그냥 다 키시면 돼요. 예. 이때 도실 때 이쪽에서 차가 오는지 보시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기다렸다 가시고요. 예, 여기 올 때는 그냥 먼저 갈 수 있으면 먼저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돌고 나면 여기서는 이제 시간 단축 구간이에요. 약간 속도를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몇 킬로까지? 15km 이하, 10에서 15km 정도로 속도를 내주시면 여기 교차로가 10초마다 신호가 바뀌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밟고 그냥 천천히 브레이크만 떼고만 오시면 신호 두 번 걸려요. 두 번 걸리면 10초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엑셀을 좀 밟고 오시면 걸리더라도 한 번만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빨간불 들어왔다, 뭐 속도를 올렸죠? 그럼 이 정도 왔을 때 초록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 번에 통과하겠죠? 그럼 10초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통과하면 다시 발은 어디에? 브레이크에. 왜? 두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브레이크 발은 중합니다. 자, 1번에 주차하는 게 제일 좋아요. 1번에. 근데 1번에 누가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2번 해야 돼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만약에 주차를 하고 있다? 그럼 내가 2번이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들어와서 나와서 꺾고 또 꺾어야 되니까 좀 속도를 줄이는 경향이 있겠죠. 그죠? 그럼 시간을 좀 뺏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 단축해야 되겠죠? 2번 돌발 안 나왔고 직각 주차 그림이 뜬 거예요. 그럼 1번 누가 주차하면 여기서 조금 속도를 내셔서 시간 단축. 커브 틀 때는 다시 브레이크를 발언지고 속도를 한 6km, 7km. 자, 안전지대 밟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돌아서 자, 2번에 주차를 한 겁니다. 자, 2번에 주차를 들어갔다가 후진하고 주차하고 나옵니다. 나올 때 돌발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올 때 이쪽에서 가속구간하는 차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이 차를 먼저 보내고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가속하는 차가 1종 같은 경우는 기어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중앙선을 살짝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본인들이 꺾다가 부딪히면 둘 분 다 실격되니까, 예, 가속하는 차를 먼저 보내시고, 저쪽에서 차가 먼저 출발을 했으면 보내시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시간 단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모자라진 않아요. 예. 자, 주차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빈자리 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좌측 방향지도 키시고 그 다음에 좌회전 들어오는 거 보고 자 갑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주고 갑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돌발이 살아있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좌회전 하시기 전에 미리 세척길 보세요. 이렇게. 아, 그럼 돌발이 살아있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브레이크 발언지 가다가 채점기를 봤더니 이렇게 가속구간이 떴어요. 그럼 돌발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어디서 나온다? 여기 마지막에서 100% 돌발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이제 엑셀을 살짝 밟아야 되겠죠? 단 여기서 나오는 차가 있으면 조심하시고요. 자, 엑셀을 살짝 밟습니다. 시간 단축. 자, 커브길에서는 당연히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항상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돌아서 20km 이하로 갑니다. 이제 들어오실 때, 예, 보시죠. 주황색 여기 들어가면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 주황색으로 바뀌면 과제를 하라는 뜻이죠. 여기서 속도를 올리고 줄이는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일종은 기어 변속까지 이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들어왔죠? 속도를 20 이상 붕 25km까지 올리세요. 자, 20km 딱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은 18km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감점 먹으니까 정지도 하지 마시고, 정지하면 감점이니까. 자, 23km 바로 24km 올라가면 바로 줄이세요. 계속 달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줄이셔도 돼요. 네. 그리고 20 이하로 바로 어디에? 브레이크 발. 여기에 돌발 나오니까 돌발 정지 비상등 면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정도 마찬가지. 좌회전 돌고 나오면 자, 브레이크 위에 클러치 위에 발을 얹어 놓습니다. 채점기를 봤더니 똑같이 파란색 들어왔죠? 그러면 돌발 안 나오죠? 이때 2단을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단 2단을 바꾸면 5km 빨라집니다. 여기 차가 나오는 차가 있으면 당황을 해버려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하시고 차가 안 나오면 여기서 2단 바꾸셔도 됩니다. 자, 2단 미리 바꿨습니다. 자, 커브 틀 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셔도 되고 세게 밟으면 시동 꺼집니다. 그냥 클러치를 밟으셔도 돼요. 자, 클러치는 제동 능력은 없지만 중력과 마찰력이 제동 능력을 해줘요. 그래서 속도가 6km, 7km까지 줄 겁니다. 도로 중간에. 그러면 이때 클러치를 이제 다시 들어야 되겠죠? 들 때 확 들면 안 됩니다. 계기판만 보시고, 자, 7km 이하면 클러치를 차치 드시고, 7km 이상이면 바로 확 드셔도 돼요. 다시 속도 빨라지겠죠? 다시 클러치 밟습니다. 그럼 속도가 줍니다. 그죠? 예, 속도를 줄여서 갑니다. 어떤 관성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찰력과 중력으로 속도가 줄었습니다. 다시 뗄 때 계급표 한번 보시고, 6kg 이하면 천천히 되시고, 7kg 이상이면 바로 확 떼셔도 되고. 자, 우리가 미리 2단을 바꿨죠, 그죠? 2단을 여기서 바꿨습니다. 항상 이때 2단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 2단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단은 어쨌든 파란색일 때 바꾸셔야 돼요. 주황일 때 바꾸면 감점됩니다. 자, 들어왔는데 이제 가속구간 해야죠. 가속구간 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우리 교본 지친 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친 대로 하는 거 먼저. 자, 2단 넣고 들어왔으니까, 자, XL 부 25kg. 자, 클러치 밟고 3단, 그 다음에 브레이크 살짝 밟아서 속도 줄이면서 2단, 그리고 클러치 브레이크 살짝 떼고, 자, 돌발 나면 정지, 그리고 1단 바꿔서 그냥 가면 되겠죠. 자, 요걸 이제 어려워 하세요. 왜 어려워 하냐면 여기가 이제 40m인데 실제 체감은 30m에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올려서 25km까지 올라가면 차가 요 정도 와 있어요. 여기서 와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와 있다가 이제 기어변속까지 하고 줄이려니까 너무 급하죠. 예, 그래서 속도도 못 줄이고 기어변속도 제대로 못해서 감점 먹죠. 그래서 이 과제를 이번에는 나눠서 할 거예요. A라는 과제와 B라는 과제. A라는 과제가 뭐 속도 과제, B라는 과제가 뭐 기어변속 과제. 그래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2단으로 들어왔죠. 자, 속도부터 붕 25km 바로 줄여요. 예, 아까 기어변속 하느라 못 줄였잖아요. 이번에 25km 되고 바로 줄여요. 그리고 나서 속도 줄이니까 금방 요 정도 끝나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고 3단, 2단, 그리고 클러치 살 들고 이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속도 과제 먼저, 기어변속 과제. 왜냐면 25km의 기어변속을 하려니까 이까지 와버리니까 못한 거잖아요. 근데 올렸다가 바로 25km 올렸다가 바로 줄였으니까 이 정도에서 벌써 속도는 줄어서 천천히 가고 있죠.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기어변속이 편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기어를 먼저 하고 속도를 뒤에. 자,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자, 2단으로 들어왔죠. 기어 보면서 먼저. 자, 3단, 2단. 그리고 클러치 잘 들고 부 20 이상 20이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돌발 잡았을 때는 1단으로 바꾸시고 하는 게 좋고요. 돌발이 만약에 앞에 나왔다 그러면 2단으로 나왔죠. 그냥 2단으로 쭉 가셔도 돼요. 클러치 밟고 도시면 되잖아요, 그죠? 속도 컨트롤 할 줄 아시면. 자, 그래서 쭉 들어옵니다. 이제 우측 방향지등. 우측 방향지등 언제 키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핸들 풀리면 바로 키세요. 뭐 굳이 여기서 키지 마시고 괜히 감점 먹어요. 미리미리 키세요. 자, 우측 방향지등 키시고, 자, 종료 글자 안 보인다고 정지하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안전벨트 풀면 실격입니다. 끝까지 나오십시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 나올 때까지. 그래야 채점기가 꺼져요. 그 말은 채점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까지 다 듣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2종은 피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1종은 기어 중립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내리시면 됩니다. 자, 방향지등 안 꺼도 감점 안 됩니다. 채점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제주 면허 시험장 장례 기능 코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들 영상 많이 보시고 차분히 하신다라면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긍정의 포스로 함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